안녕하십니까. 빗생TV 마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저의 영성 시리즈 9번째 강의인데요. 지난 시간 8번째 강의로 칠성줄과 칠성판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의 17%인 약 13억 명은 외계 행성에서 온 영혼들로 우주의 까르마인 원죄를 지고 지구로 유배온 영혼 그룹입니다. 이들은 심장 뒤편에 자신의 까르마인 원죄와 자신이 온 행성에 대한 정보를 새기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칠성줄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언젠가 자신의 원죄를 해소하게 되면 내받은 은하의 통로인 북두칠성을 통해 자신의 행성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뜻에서 이곳을 잊지 말라고 죽을 때 장례 문화의 칠성판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강의 칠성줄과 칠성판에 대한 이해가 잘 되셨는지요? 또 원죄론에 숨겨진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대한 비밀과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에 대한 우주적 의미에 대한 설명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저의 8번째 칠성줄과 칠성판 강의를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주제인 지구 행성에 초대된 과학자 그룹들의 특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구 행성에는 참 많은 영혼 그룹들이 외계 은하나 행성으로부터 들어와서 지구 행성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 비율이 지구 인구의 약 17%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 중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한 외계 행성에서 지구로 들어와 살고 있는 영혼 그룹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행성에서 창조주를 대신하여 영단을 운영하는 영단 관리자들로 행성의 물질 문명을 기획하고 담당하며 과학자로 육하여 자신의 행성에서 고도의 과학 문명을 체험했던 영혼들이 있는데요. 이들 대부분은 과도한 과학적 실험을 하거나 또 정신 문명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과학 기술을 지나치게 발전시켜 자신들의 행성을 멸망케 한 우주의 까르마를 가지고 있는 영혼 그룹들입니다. 이들이 지구 행성의 영단의 초대를 받아 지구에 들어와 지구에서 과학자로 삶을 통해 자신들의 행성의 과학 기술을 지구에 펼쳐 놓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들 영혼 그룹들의 특징과 이들이 지구에 펼쳐 놓은 과학기술의 이면에 이들의 우주의 까르마가 어떻게 펼쳐지며 해소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주의 물질 세계인 지구와 같은 행성에 펼쳐진 과학기술 수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구 인류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생명체가 살고 있는 유일한 행성으로 알고 있으며 현대 문명이 우주로 향할 만큼 높은 과학기술로 발전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지구의 물질 문명 수준은 매우 낙후되었으며 또한 정신 문명, 인류의 의식은 지구 대기권 밖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로 알고 있으며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우주의 차원 속에 펼쳐져 있는 우주의 과학기술이나 정신문명의 수준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18차원으로 펼쳐져 있으며 1차원부터 12차원은 물질세계라고 합니다. 물질세계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3차원으로 펼쳐진 행성과 항성으로 된 천체의 모습뿐만 아니라 3차원 이상 12차원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차원 속에 존재하는 행성과 항성, 은하로 된 우주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3차원 지구뿐만 아니라 6차원으로도 존재하는 또 다른 지구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주는 차원 속에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공학기술 또한 차원별 수준이 있는데요. 물질 세계인 지구와 같은 행성에서 12차원까지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13차원 이상의 태극 세계와 무극 세계의 우주공학기술은 인류가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의 우주공학기술이 존재합니다. 제1강에서 우주는 정교한 우주공학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강의해 드렸는데요. 이 시간에는 물질 세계인 행성에 펼쳐진 과학기술 수준과 물질 문명의 수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질 세계의 최고 차원은 12차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물질 세계인 행성에서 펼칠 수 있는 최고 과학기술과 우주공학기술의 수준은 12차원까지 발달할 수 있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행성에는 물질 세계의 최고 수준인 12차원까지의 과학기술이 발달한 행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구는 우주과학 수준으로 보면 6차원 초입 단계로 볼수 있는데요. 그 예가 5G 핸드폰 기술로 우주공학기술 수준으로 보면 6차원 3단계에 해당됩니다. 이 우주에는 8차원이나 또 10차원대, 12차원까지 발달한 행성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성에 펼쳐진 과학기술 수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물질 세계인 행성에서 펼칠 수 있는 최고의 과학기술의 차원은 12차원 15단계입니다. 8차원 과학기술의 수준은 소형 우주선을 건조하여 행성 간 여행을 자유롭게 할수 있기 때문에 동일 태양계나 항성계 내 다른 행성 간에도 이동이 자유롭고 행성 간 교류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스타워즈 영화에 등장하는 우주 전함들과 같다고 할수 있는데요. 또 10차원 과학기술 수준이면 중간 규모의 우주 함선을 건조할 수 있으며 태양계뿐만 아니라 은하의 다른 행성 간에도 자유롭게 여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공 태양을 만들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인공 도시를 지하에 건설할 수도 있습니다. 12차원 기술이면 대형 우주 함선을 건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주 함선을 타고 은하계를 넘어 여행이 가능합니다. 블랙홀이나 외몰까지 자유롭게 드나들며 은하 간의 여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타임머신 기술이 과연 우주에 존재할까요? 타임머신을 만들려면 행성의 시간의 막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모든 행성에서의 시간은 시간의 막에 존재하는 시간 입자인 탄트로니아에 의해 행성마다 고유한 시간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시간 입자에 대하여 지난 여섯 번째 강의에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시간도 입자의 흐름으로 존재합니다. 시간 입자인 탄트로니아라는 입자에 의해 우주의 시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또 시간 입자의 흐름에 의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흐름이 생겨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여섯 번째 강의 차원의 문과 차원의 벽 강의를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임머신은 12차원 기술이 되면 행성의 시간의 막에 접근하여 시간 여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시간과 행성의 시간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행성 자체의 고유의 시간 여행이 가능할 뿐입니다. 이와 같이
우주에는 고도의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한 행성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구의 문명이 많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우주적 관점에서는 많이 낙후되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과거 수십만 년 전 지구상에 존재했던 레무리아나 아틀란티스 문명이 현대 지구 문명보다 훨씬 앞선 고도의 문명을 꽃피운 적이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핵전쟁으로 바닷속으로 침몰하면서 멸망하였지만 그들이 지저세계에 건설했던 지하 문명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구 차원 상승 과정에서 우리와 함께하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물질 문명을 재건하고 정신 문명을 건설하는데 지저인들의 도움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로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한 외계 행성에서 지구로 초대된 과학자 영혼 그룹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구 행성으로 들어온 외계 행성에서 온 과학자 그룹들은 주로 자신의 행성 영단에서 물질 문명을 담당했던 영단 관리자들이나 행성에서 과학자로 역할을 했던 영혼 그룹들인데요. 이들의 부류를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행성의 물질 문명의 진화를 담당했던 행성 관리자들 중 행성의 진화 로드맵을 설정할 때 물질 문명의 진화 단계를 제대로 설계하지 못한 결과 행성의 진화 단계에서 정신 문명보다 물질 문명이 지나치게 발달한 부작용으로 문명의 조화가 깨지면서 행성이 멸망한 경우입니다. 이들은 주로 행성의 과학기술 문명을 담당했던 영단 관리자들로 행성의 멸망에 책임을 지고 자신의 우주 까르마를 해소하기에 지구 행성으로 초대된 그룹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행성의 환경적 모순이나 생명체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다가 과학기술의 남용으로 행성을 멸망하게 한 경우인데요. 이들은 과학기술 남용에 의한 행성 멸망 까르마를 가지고 지구에 들어와 자신들의 까르마를 해소한 후 행성을 재건하기 위해 지구로 들어온 그룹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행성에서 진화 과정 중 행성 간 우주 전쟁이나 은하 전쟁 등으로 행성이 멸망하게 된 경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과학기술 남용으로 인한 창조주의 영역을 침범하여 과학적 실험을 하다가 생명체의 돌연변이 등으로 생명체가 멸절되어 행성을 멸망시킨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과정에 관여했던 행성의 영단 관리자들과 과학자 그룹들이 자신의 우주의 까르마를 해소하고 행성을 재건하기 위해 지구로 초대되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물질 문명이 발달한 행성에서 지구로 초대되어 들어온 행성의 영단 관리자들과 과학자 그룹들은 자신들의 행성에 있는 과학기술들을 지구에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행성에서 가지고 온 과학기술에 대한 정보를 폴더 형태나 또 영혼의 기억으로 가지고 와서 지구의 과학기술 수준에 맞춰 정보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였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이들의 우주적 까르마가 어떻게 펼쳐지고 해소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기초과학과 기술 문명의 토대를 깔았던 유명한 인물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갈릴레이 갈릴레오 또 에디슨이나 아이작 뉴턴 아인슈타인 이와 같은 과학자들과 또 애플의 창립자인 스티브 잡스까지 대부분이 외계 행성에서 초대된 과학자 그룹의 영혼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지구의 과학기술 발전 과정에 기여하며 자신이 온 행성에서
과학기술을 지구에 전달하는 정보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지구에 과학 매트릭스를 설치하기에 초대되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과 같이 또 천체 물리학적 이론이나 각종 공학적 이론들은 사실 과학이라는 물질 매트릭스입니다. 과학적 이론과 법칙들이 우주의 불변의 진리라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칙과 원리를 알지 못하는 인류의 의식 수준 속에서 펼쳐진 과학기술 매트릭스입니다. 이러한 법칙들은 새로운 물리학적 이론이 밝혀지게 되면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이론들이죠. 오늘날 인류는 보이지도 않고 또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도 없는 하늘이 존재한다고 생각지 못합니다. 과학적 합리주의라는 명목으로 눈으로 보여주는 실험과 또 이론으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죠. 종교 매트릭스가 정신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하늘을 애곡하게 하였다면 과학이라는 매트릭스는 물질 문명 속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인류는 과학 매트릭스 속에 실험과 검증을 통한 보이는 세계만 믿고 살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종교 매트릭스와 함께 인류의 가슴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늘을 애곡시키며 잃어버리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 문명에 많은 기여를 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늘을 잃어버리게 하고 인류에게 영성의 가치를 잊게 만드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구 행성에 자신들의 우주의 까르마를 가지고 초대된 과학자 영혼 그룹들은 그동안 지구 행성의 과학기술 문명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왔으며 자신도 모르게 과학이라는 물질 매트릭스를 설치하고 또 강화하며 어둠의 정부의 협력자나 어둠의 역할을 하기도 했지요. 역사적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거나 새로운 발명품을 개발했던 과학자들이나 발명가들은 대부분 외계 행성에서 초대된 과학자 영혼 그룹들이었습니다. 이들에 의해 전해진 과학기술들 중 원자력 기술이나 또 다이너마이트의 예처럼 인류에게 편리함만을 주었던 것이 아니라 전쟁 무기로 사용되며 인류에게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이면에도 빛과 어둠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편리한 혜택을 누리는 집단이 있다면 남용으로 피해를 당해 고통받는 그룹이 존재하게 됩니다. 저의 애기 행성 시리즈를 통해 말씀드렸듯이 지구는 우주의 까르마를 해소하는 감옥 행성입니다. 지구에서 일어난 모든 역사적 사건 사고의 이면에는 우주의 까르마 해소라는 대서사시가 있었습니다.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인류는 힘든 노동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기쁨과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편리함을 선물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남용으로 인한 끔찍한 재해를 통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과정 속에 그 과학기술을 통한 편리함을 선물받은 사람들과 또 남용으로 피해를 당해야 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원자력과 핵무기에 의한 피해일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는 반드시 어느 우주에서 서로 간의 역할에 따라 고통을 받고 고통을 주었던 우주의 까르마가 있을 것입니다. 산업화 과정 속에서도 이득을 얻는 집단과 또 피해를 입고 소외받은 그룹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가장 극명하고 심각한 상황은 과학기술의 남용으로 인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속에는 자신의 행성에서 서로 간에 얽혔던 까르마에 대한 역지사지의 역할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우주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이면에는 이와 같이 우주의 까르마가 펼쳐지며 서로 간의 까르마 해소라는 보이지 않는 원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지구 행성은 우주의 까르마를 해소하기 위한 실험 행성이자 우주의 감옥 행성이었습니다. 지구 행성에 펼쳐진 과학기술 발전 과정 속에도 우주의 까르마 해소라는 회원 상생의 프로그램이 우연을 가장해 일어난 우주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구 행성에서 펼쳐진 모든 사연들은 큰 그림 속에 펼쳐진 우주의 대서사시였다는 사실을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오늘 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외계행성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지구행성에 초대된 과학자 그룹들의 특징이란 주제를 통해 지구행성에 초대된 과학자 영원 그룹들은 지구로 들어와서 자신들의 행성의 과학기술을 지구에 전달하는 정보 전달자 역할을 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이 지구행성의 과학기술 패러다임에 맞춰 새로운 발명과 과학기술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며 과학기술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는데요. 지구행성 영단에서는 진화 로드맵에 따라 지구행성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이들을 참여시키며 자신들의 우주의 까르마를 해소하도록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이들이 지구의 과학기술 문명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 지구의 차원 상승과 지축의 정립 과정에서 물질 문명 붕괴 후 문명을 재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지구가 물질 세계의 잠연이 되는 과정에 참여하며 공을 세우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우주의 까르마를 해소하게 될 것이며 까르마가 해소된 대로 자신들의 타임라인에 따라 있어야 할 곳으로 또 가야 할 곳으로 떠나게 될 예정입니다. 오랜 기간 칠성줄을 타고난 우주의 제인 신분으로 지구의 과학 발전의 역사와 함께해온 외계 행성에서 초대된 과학자 영혼 그룹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외계 행성 시리즈 네 번째 주제로 정신 문명이 발달한 행성에서 온 영혼들의 특징에 대한 강의가 준비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 감사드립니다.